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장사하는데 파리가 날려 이렇게. 아유 참. 아유. 아줌마. 아 어서 오세요. 수슈퍼입니다. 저기 나 담배 안 갚혀요. 아 담배 예. 잠깐만 몇 살이에요? 내가 올해 91살이요. 민증 봐봐요. 아니 무슨 민증이야. 누가 봐도 이 백발인데. 민증 봐봐요 얼른. 아 이거 참 저 예. 29년생. 이거 형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이거? 아이 그래 팔기 싫으면 팔지 마. 아니 내 이 가게 다시 넣어놔 봐. 아유. 오지 마 오지 마. 어차피 우리 단골 장사하는 집인데. 아유 하루 종일 체크 하나 팔았네. 아유 그나저나 우리 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 엄마 나왔어. 아이고 수야 수야. 어서 와라 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수야. 오늘 수 학교 잘 갔다 왔니? 공부 잘했고? 이상한 친구들 안 올지 수야? 학교 끝나고 바로 왔니? 아니면 신호등 파란불에 건너지 수야? PC방 또 쳐다보고 온 거 아니야 수? 엄마 하나씩 물어봐. 엄마는 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하단다 수야.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 있었는지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엄마는 들을 준비가 됐단다 수야. 아 엄마 오늘 최수가 여친이랑 투투거든. 그래서 내가 초대받아가지고 이따가 2200원 들고 가야 돼. 아니 투투가 뭐니? 그 사귄 지 20일 된 게 투투야. 아니 그들의 22일 만남수 왜 수 네가 껴있니 거기에? 아 몰라 나 2200원 줘. 아니 우리 집 도시가스가 1800원 나왔는데 무슨 2200원을 줘? 어? 아니 투투가 그런 계산법이라면 엄마 이번에 결혼기념일 22주년인데 2억 2천씩 달라 그러냐고. 아 그 모습이. 아 알았어 엄마 내일 나 소풍인 거 알지? 저 안 그래도 엄마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저기 김밥 싸기 그런데 소풍 안 가면 안 되겠니? 아니 뭔 소리야. 아 김밥 싸줘. 애들 다 가는 소풍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애들 다 가는데 네가 껴있다는 게. 넌 좀 특별한 사람이 돼야지 수야. 아 뭔 소리야. 나 가서 애들이랑 단체 사진 찍고 그래야지. 엄마 그게 싫어. 넌 독사진이 잘 나오는 애야 수야. 아 엄마 그러면 다음 달에 운동회인데 그때도 김밥 안 싸줄 거야? 너 그래 너 이번에 운동회 청군이니 백군이니? 나 이번에 청군 됐지. 뭐? 줄곧 백군 하던 애가 갑자기 왜 청군이 됐어? 좀 이상하네 그거. 뭐 저기 선생님한테 미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이게 청군인지 백군인지는 랜덤이야. 엄마는 청색이 싫어. 백군이 좋아. 넌 백색이 잘 어울려. 넌 화이트수야 화이트수. 어 알았어. 근데 청색 왜 이렇게 싫어해? 너 옛날에 청나라가 어떻게 됐어? 청나라가 어떻게 됐니 수야? 어떻게 됐지? 묻잖아 엄마가 모르니까. 어?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게? 아 몰라. 아유, 엄마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냐 수야. 왜 또? 아니 저거 자갈치가 유통기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저거. 정수야 놀자. 정수야. 어 정수. 어 누구니? 엄마 내 친구. 어, 안녕하세요. 배차야. 네가 배차구나. 네. 우리 배차 어디 수원 사니? 화란 사니? 아버지 뭐 하셔? 한옥 집 사니? 아파트 사니? 아 집이 잘 살아? 금수저야 흙수저야? 나가. 백불하네 이거. 어 왜 그래 내 친구한테. 생긴 거 도라루방처럼 생겨갖고. 어? 너 그 자갈치 어디서 샀니? 이거 하나로마트에서 샀어요. 넌 친구네 집이 슈퍼라는데 거기 가서 사 그거를. 너 그거 오늘 먹을 거야? 예. 줘봐. 아유 드디어 연장됐네. 아유 아유 좋아. 아유 아 진짜 엄마 창피해 진짜. 아 밥이나 차려와. 엄마 밥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아무거나 또 집어먹어라. 아 진짜 알았어 이거 뭐 먹을까. 자 보자 보자. 자 아, 자갈치 먹어야지. 그 생면연장한 거를 왜 또 집어먹어 그거를. 아, 겨우 생면연장. 알았어 그럼 뭐 먹지. 아 이 체크 먹어야지. 저녁 손님도 몰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우리 주력 상품인데 이게. 우리 집 블로그에 이거 체크 맛집이라고 올라오면 모르니 그거. 내려놔. 아유 그나저나 저기 집 나간 네 아빠는 아주 또 깜깜무소식이야. 수야! 수야! 아빠! 수야! 내 아들 수야! 수야! 아빠! 수야 반갑다 수야! 수야! 너의 꿈은 어려서 또 엿장 수야! 수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경수야! 수야 수야! 이거 좀 먹어보렴 이거 좀. 아리 수야! 수야 수야! 아니 당신이 여기 어디라고 와 여기를? 수야 이리 와보렴. 아빠와 함께 킹크랩을 먹으러 가자꾸나 수야! 그럼 킹크랩을 먹어요. 꽃게랑이나 먹으면 되지. 수야
아빠와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영어를 배우자꾸 났습니다. 뭐 영어 배워? 여기 ABC 초콜릿 먹으면서 알파벳 보면 되지. 이거 당신이 수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우리 수가 탕수육을 부먹으로 먹는지 찍먹으로 먹는지 말이야. 물론 나도 모르지만. 아니, 당신이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있어? 어? 수 입학식을 한번 왔어? 아니면 졸업식을 한번 왔어? 물론 나도 안 갔지만. 수야, 너 그해 여름이 기억나니? 수야, 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물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수야, 난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학대 등산을 갔을 때를 생각해봐라. 수야, 네가 오소리 소리를 따라서 길을 잃었을 때 엄마랑 나랑 단 2시간을 찾아보고 너를 포기했었어. 근데 네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 수야, 뭐? 우리끼리라도 살자고? 그게 할 말이야?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 어? 초양반 저렇게 허를 찌르는 게 매력이라니까. 내가 저거에 빠졌지 뭐야. 어? 당신도 이렇게 말 대꾸하는 게 아름다워. 왜 저볼까? 우리는 최고의 부부. 아니 뭐야 수야, 수야 가자꾸라. 바다로 가자꾸라. 수야, 부망 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수를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휴, 오늘 이렇게 가게 손님이 없어. 동네 사람들 수 슈퍼 좀 많이 와주세요. 우리 집 체크 맛집이에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에 뭐 스크류바 있어요? 응, 스크류바가 뭐지? 그 있잖아요, 뭐 사과맛, 딸기맛 있는 거. 아, 그거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비꼬였네. 치승 애석해. 사과맛, 딸기맛 좋아 좋아. 이거 없어, 우리 집 안 팔아. 야, 좀 뭐하는 아줌마야 진짜. 내가 다시 넣어놔봐라. 오지마 오지마. 어차피 우리 단골 장사인데. 아이 참. 아유, 하루 종일 보석 반지 하나 팔았네. 아유, 그나저나 우리 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엄마 나왔어. 아유, 수야 수야 수환이. 나왔어. 사랑하는 수야. 학교 잘 갔다 왔니 수야? 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왜? 왜 나두란 말 안 해? 엄마 나두. 엄 삐수할 뻔했어? 그게 뭐야? 엄마 삐질 뻔했어? 수! 알았어 엄마. 맞다, 나 이번에 우리 담임선생님 토요일날 결혼한대. 그래서 나 가야 되는데 축의금 좀 줘. 네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 거기를? 네가 내 결혼식에 왔어? 나 그때 안 태어났잖아. 아 그랬니? 아,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봐 엄마, 저게 언제 적신문이야? 저거 좀 바꿔. 배용준 결혼 언제 했는데 저거? 전할 일이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수야. 그리고 저건 뭐야? 제코와 콩나무. 저 아, 엄마 아이디어 상품이야. 왜 그래 수야. 아, 알았어 엄마. 그리고 나 내일부터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갈 거야. 버스비 줘. 얘는 젊은 애가 걸어 다니지. 그거 왕복 16km밖에 안 되는 거래. 어? 아 엄마 16km로 어떻게 걸어 댕겨. 엄마가 그래갖고 튼튼한 군화 사줬잖아. 나 이거 창피해 죽겠어. 천교생 중에 나만 이거 신고 다녀 군화를. 얼마나 멋있니 그게. 늠름해 보이고 이게 특별한 아이야 수야. 아 엄마 그리고 나 이거 신고 학교 가잖아. 막 3시간 걸려. 버스 타면 30분 걸리는데. 버스를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 삐청이 얼마나 튼튼해 이게. 아 내가 버스를 어떻게 따라잡아. 어? 너 목에 뭐니 이거 떼니 이거? 너 언제 목욕했어 너? 일로와. 목욕하자. 들어가. 아 싫어 창피해. 뭐가 창피해. 아, 드럼 씻어야지. 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 저번에도 여기서 목욕하는데 손님 들어왔잖아. 됐어 이거 치우고 나 밥이나 줘. 엄마 저기 밥하기 귀찮아서 그런데 여기 집어먹으라 그래. 이거 맛있겠다. 나 자유시간 먹어야지. 얘네 공부할 시간도 없는 내가 무슨 자유시간을 달라 그래. 내려놔. 그럼 나 제크 먹을게. 얘네 왜 가게 주력 상품을 먹으려 그래. 우리 제크 맛집으로 인정된 걸 몰라? 페북에도 짤 돌더만 우리 제크 맛있다고. 아이고 뭐하러 먹으라 그랬어. 밥 안 해줘? 아니 한 끼만 굶으면 안 되겠니? 아, 영기 엄마 우리 집 어쩐 일이야? 아,
엄마야. 영기 엄마. 왜 왔어 영기 엄마? 안녕하세요. 정수 새끼도 여기 있었네. 뭐? 그거 알고 있었어? 얘 담배 피는 거? 뭔 소리야? 우리 정수는 저기 노스모킹인데. 온스모킹이야 온스모킹. 우리 수다 스모킹을 담배 펴 핀다고. 응? 내가 요 앞에 골목길을 이렇게 싹 걸어가고 있는데 요 친구 세 놈이랑 앉아가지고 거 있잖아 뚜비랑 현진이 매불이랑 걔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러고 피고 있는 거야. 그 뭐라 그랬지 거? 이래가지고 뭐 동그란 게 막 나가니까 무슨 도나스다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 수가? 네 그래도 이렇게 슥 다가가니까 요 놈이 웬만하면 어른을 봤으면은 담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았고 그랬는데 슥 감추더라고. 뒤로 슥 감추. 이게 뭐겠어? 뭔데 그게? 나가고 나서 면 먹으면 또 빨겠다는 거 아니야? 요 새끼가 요게. 아니 근데 왜 남의 자식한테 새끼 가려? 아니 얘기 들어봐. 아! 네 그래가지고 요 놈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부터 안 끌 거니? 웃으면서 나한테 여기 돗대요 이러더라고 이놈이. 요 새끼가 아 그 남의 자식한테 근데 왜 새끼 거리냐고. 미안 그건 영기 엄마의 실수. 너 이리 와 너 그 담배 어디서 났어? 담배 어디서 났어 그거? 엄마 몰래 여기서 뺐어. 이놈 자식아 그럼 돈돈에 4,500원 넣어놨어야지. 네, 수엄마. 아, 어르신 오셨어요? 어, 장사 잘 되죠? 네. 아, 근데 영기 엄마 뭘 자랑이라고 동네 막 소문을 내고 다녀. 저기요, 그 모세비랑 온 거면 그냥 나가세요. 저 사람 너무 세벼가 맨날. 아, 내 얘기를 들어봐. 내가 뭘 목격했는지. 뭐 할 일 없어요, 영기 엄마. 왜 얘 뒤만 졸졸 쫓아다녀? 아니, 요 새끼가 나쁜 새끼라니까. 그 새끼 하지 말라니까. 미안. 영기 엄마의 거듭된 실수. 미친년 편네 아니야 이거? 요놈이 안 씻었나봐. 그래가지고 안 씻어가지고 요놈이 목욕탕을 들어가는 걸 내가 이렇게 봤지 뒤에서. 입장료를 안 내고 여기 카운터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요 개걸음을 요러고 나가고 있더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수는 집에서 목욕하는 앤데. 미안 이건 영기 엄마가 지어낸 얘기. 여 뒷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 됐지? 앞에 구성은 좋았는데 말이야. 아~ 뭐 하는 옆에냐 이거? 아~ 나는 갈게. 아~ 아이고 뭐야 이거 결혼하네? 야 그걸 왜 가져가? 결혼하네. 너 수 일로 와.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창피하게 할래 진짜? 어? 엄마 동네 창피하고 죽을 것 같아 지금. 엄마 엄마 집에서 너 어떻게 키웠어 수야? 어? 엄마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엄마가 너 사달라는 거 새 신발 옷도 다 사주고. 안 사줬잖아. 미안 이건 지어낸 얘기. 엄마가 눈물 짜내려고 해봤다. 아 엄마.